거대한 세계적 혁명의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체된 사회예요. 한국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거 봐요. 콘줌페어티. 콘줌은 이제 소비고 페티시트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비를 포기하는 건데 밑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덜 가지면 더 행복하게 그렇죠. 사는 약간 덜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 생태주의적 세계관이. 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여기서 살아갈 아이들의 삶에 내가 혹시 해를 주는 건 아닌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와, 그런 생각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게 얘들은 68년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82%가 독일인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게 82%나 돼요. 다니엘 씨도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나요? 82% 안에 들었나요? 저는 예 죄책감 강하게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18% 안에 들진 않으셨나요? 저는 한국에 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오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힘든 선택이었어요. 사실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게 괜찮나 뭐 이 내 꿈 향에 달려가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괜찮냐 뭐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네, 거예요. 우와 네,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요즘 그 하나의 구호가 플룩샴이라는 말이에요. 플룩샴이 뭐냐면은 비행기 탈 때 느끼는 죄책감. 그러니까 비행기로 인해 생기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말고 독일 내에서 그냥 캠프 가자 해서 달을 그냥 독일 내에서 자전거 타고 캠핑하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그걸로 바꿨어요. 요즘 세대가.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몇 년 전에 하나의 어떤 유행어 됐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지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정서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죠. 별로 자신이 맞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포기하고 그렇죠. 막 변할 수 있을까? 그럼. 세상을 위해서 변할 수 있을까? 지금 유럽에서 보는 미래는 어때요? 대체로 22세기는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생태 질서로 가면 생태계 순환고리가 깨져서 21세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아이들이 Der letzte Mensch, die letzte Menschheit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인간, 마지막 인류. 네. 마지막 인간, 마지막 인류. 이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사유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마지막 인류다. 문 닫고 나간다, 얘들이.